수박 아!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제 혀가 지금 너무 메말라가지고요. 거의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갈증을 싹 다. 이 겨울에. 예, 예. 야, 근데 겨울에 수박 맛은 어떨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지금 수박 나가는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괜찮은 소리. 오, 비카. 어머님, 진짜 제가 물개박수가 계속 나오네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게 하만 겨울 수박이에요. 소리까지 정말 맛있게 나죠. 아니, 화면만 보면 여름 같네요. 그렇죠. 여름 수박 아니에요? 똑같은데 맛은? 아, 맛은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름 수박이랑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 겨울에는 수박이 가가 조금 작아요. 아, 작기는 하지만 맛은 똑같아요. 아, 그렇죠. 진짜 제 입이 진짜 반응을 하네요. 그 달콤한 맛이 아버님 느껴져요. 그리고 오히려 수박이 조금 작으면 요즘에 다들 가구 수가 작잖아요. 아, 예, 예. 그럴 때 훨씬 더 먹기가 좋을 것 같네요. 아, 가가 작아서 요즘 핵가족 시대 참 좋아요. 작은 걸. 하도 달아서 내친 김에 당도 체크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네, 눌러주세요. 뭐 좀 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쏘세요. 궁금하시죠? 12.1브릭스. 12.1이 나왔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어느 수준인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한 수박이지. 그래요? 굳이 수박을 가르지 않아도 선별 과정에서 당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12브릭스 이상의 수박은 고당도로, 13브릭스 이상은 프리미엄 수박으로 판매된대요.